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중학교에서는 괄호넣기 문제로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에서는 독해 지문 중에 수의 일치에 대한 문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맨이나 머치 같은 그런 형용사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과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오늘은 many, much, a few, a little, every, all과 같은 형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런 수나 양의 형용사, 이렇게 many나 much 같은 거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예요. 명사가 오는데 명사 두 종류를 구분해야 돼요. 셀 수 있는 것인가, 셀 수 없는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많다라는 뜻을 가진 건 뭐가 있어요? many가 있죠, many. 셀 수 없는 데는 much가 오고, 그러면 much 다음에 뒤에 무슨 명사 온다는 얘기예요. much water, many면 many apples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사 앞에 많다, 많은, 네, 이게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얼라도 부가 양쪽이 다 거치죠. 이렇게 칸을 쳐서 그릴 수 있어요. 얼라도 부. 얼라도 부는 셀 수 있는 거에서 쓰고 셀 수 없는 거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의 문법 책에는 뭐가 추가가 됐냐면 머치가 주로 셀 수 없는 데 쓰는 머치가 주로 부정문이나 의문에 많이 쓰고.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이는 거예요. 주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allowed of는 긍정문에 많이 쓴다. 이게 가끔 나오죠. 네, 시험 문제로 나오게 돼요. allowed of는 긍정에 쓰고 much는 부정 의문문에 쓴다. 그런데 many나 allowed of 셀 수 있는 명사에는 그런 차이가 없어요. 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어요? 약간. 약간이라는 뜻에는 a few가 있는데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어떻게 돼요? a little이 오죠. a little. 그 다음에 거의 없다라는 뜻은 거의 없는 뜻은 few가 오고요. 역시 거의 없는 애에서 셀 수 없는 경우에는 네. 그러면 little이 와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어가 빠지면 거의 없다라는 부정의 뜻이 돼요. 네,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냥 약간 있는 경우에는 뭘 써요? 약간 있는 경우에 또 쓸 수 있는 게 some과 any를 쓸 수 있는데 some은 둘 다다. some과 any는 둘 다다 뭐예요? 둘 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양쪽에 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차이는 얘는 뭐야? 얘는 의문문과 부정문에 오고 얘는 긍정이 오죠. 이렇게 쭉 정리해놨는데 규칙은 항상 이게 다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오거나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오거나 많다는 뜻이니까 many 다음에는 복수형에 와야 되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이 없죠. 그래서 much 다음에 그냥 복수형이 아닌 게 그냥 셀 수 없는 명사 much water, much milk 이렇게 오면 돼요. a lot of apples s가 붙어야 돼요. a lot of water 뒤에 s가 안 붙죠. 왜? 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전부 다 뒤에 셀 수 있는 경우에는 다 s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some도 some apples 이렇게 뒤에 s가 붙어서 들어와야 되고 뭐 water 뭐 water도 마찬가지 some water, any water 이렇게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면 아무것도 안 붙는다는 게 중요해요. 요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학교 수준의 문제들을 흔히 보면 뭐가 나오냐면 괄호 또는 밑줄 같은 게 나오고 밑줄 뒤에 명사가 나와가지고 여기 뭐가 들어간 게 맞냐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단 뭘 봐야 돼요? 이 명사를 잘 봐야 돼요. 명사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아까 전에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없는 경우인지 골랐으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흔히 있어요? 이게 셀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명사를 잘 뜯어 보세요. 이게 분명히 복수형이 와야 돼요. 복수형. 복수형이 와야 되는데 그 매니나 같은 거 올라면요. 매니 앞에 매니가 오고 또 아니면 뭐 어퓨가 오거나 아니면 퓨가 올라면 복수형이 와야 되는데 이게 셀수 있는 명사여야 되죠. 뒤에 복수형 명사가 오면 어퓨 매니 이런 게 이런 거 써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복수형인지 아닌 건지 중요해요. 근데 흔히 시험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헷갈리는 명사로 와요. 복수형이 특이한 복수형들, 그 특이한 복수형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 악슨 같은 거. 얘는 소죠. 소제그 숫소. 네. 소들 할때 악슨 en 붙고요. 악스에서 woman, women, men 붙는 거. 네, 이거 복수형이에요. 마이스, 마우스, 마이스 할때 이거 복수형인데 이걸 모르면 이게 복수형인지 모르고 이셀수 있는 명사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죠.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단수형 복수형이 똑같은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dear 같은 거. dear, sheep, fish 같은 게 오면 얘는 항상 복수형이기 때문에 앞에 써야 될거 당연히 main이나 a few 같은 게 와야 돼요. 그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a few mice. 이게 복수형이란 거예요. 중요한 게. 네. 그 다음 many sheep. sheep s 안 붙어요. 그죠? 이게 복수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틀이나 어리틀이나 아니면 머치나 이런 것들이면 뒤에 뭐 와야 돼요? 셀수 없는 게 와야죠. 셀수 없는 명사 와야 돼요. 셀수 없는 명사 와야 되는데 셀수 없는 명사들 중에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많이 나온 것들이 뭐예요? 퍼니처 같은 거. 퍼니처 가구니까 셀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죠. 네, 셀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퍼니처나 머니 당연히 못 쓰고요. 그다음에 타임도 못 써요. 하지만 번한 번, 두번할때 쓰는 그 번도 타임즈 s가 붙죠. 그런 경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예문이 있을 수 있는데 There isn't much furniture 이렇게 쓸수 있죠. 'There isn't much furniture' 이거 못 세니까 앞에 much가 온 거예요. 많은 가구가 있진 않았다. 뭐 이렇게 쓴 거죠. 네, 그래서 뒤에 있는 거셀수 없는 명사 특이한 걸 알아놓으셔야지. 그래야지 이게 리틀인지 어리틀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명사들, 셀수 없는 명사들 잘 구분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every 단수 취급하는 특이한 네, 건데 every하고 each는 every와 each는 단수 취급해요. 얘는 단수예요. 뒤에 단수 명사 오고 단수 취급해서 뭐 every student has 이렇게 가요. 네, is 이렇게 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all과 both는 얘는 뭐예요? 복수 취급해요. 예문 하나 들어보면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vote.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 네. 무슨 권리?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person, people 안 쓰고 person 쓴 이유가 얘가 단수이기 때문에 every 다음에 단수가 오기 때문에 근데 또 has 쓴 이유도 얘도 앞에 단수이기 때문에 얘도 has 쓴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두 군데 단수형을 써야 돼요. 네, 동사도
3인칭 단수에 맞는 현재일 때 많이 나오겠죠. 시험 문제가 현재형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건 이제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올다의 복수 쓴다는 건데,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도 복수를 쓰고 전체 그 주어도 복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ll students. have to arrive at school on time. 제 시간에, 네, 제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해야만 해요.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거 스튜던트 S부터죠.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해질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얘 앞에 이게 복수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와요. 주로 어떻게 되냐면 헷갈리게 주어를 막 긴 걸 써요. 긴 걸 썼는데 제일 앞에 every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every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단수죠. 쭉 가다가 갑자기 동사 뻥 나오는데 거기에 단수인데 뭐 have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틀린 거죠. 고쳐 써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양이나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 형용사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학교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